안녕하세요.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주식 신탁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신탁을 활용한 증여세 신고 및 증여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세 플랜으로 스케줄을 짜서 양도나 증여를 하시는 걸 보셨죠?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스케줄에 따른 증여 플랜을 민사신탁으로 이용하여 증여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수익자를 변경하면서 증여나 양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민사신탁입니다. 위탁자가 가진 부동산 물건이 많을 경우 이 부동산 많은 부동산을 수탁사에게 이전시키고 수익자를 처음에는 아버지로 둔 자익신탁을 구성한 후에 이후 시간계획에 의해서 수익권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어머니, 자녀 하나, 자녀 둘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증여 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개별 물건별로 이게 11건일 경우에는 11번의 등기가 필요하겠죠. 물건별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신탁, 처음에 민사신탁 스케줄을 짜가지고 민사신탁에 의해서 이 증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단한 번의 등기로 자산 이전을 계속 할수 있는 것입니다. 수익권을 양도 또는 주류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체 재산을 신탁 등기한 후에 자산 이전 계획을 신탁 원부에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요번 달에 A 토지를 B에게 증여하고, 다음 달에는 B 토지를 C에게 증여한다는 식으로 신탁 원부에 스케줄과 시점과 수여받을 수증자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표시한 자산 이전 스케줄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증여되게 됩니다. 자산 이전 스케줄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증여되었으며, 이때 수익자가 바뀔 때에는 반드시 양도세, 증여세 또는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익자 변경은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신탁 원부를 통해 증여세, 양도세 관리를 할수 있는 민사신탁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물건을 한 번씩 증여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등기를 통하여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민사신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